네 가지 악기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혼자서도 연주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. 드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됐다고 합니다. 이렇게 북과 장구를 한 손으로 칠 수 있게 세로로 놓고 위쪽에는 꽹가리를, 그리고 발 아래는 싱을 밟아 칠 수 있게 연결했습니다. 두 번째 비밀은 북과 장구를 연주하는 채. 우리 사물놀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채입니다. 채. 여기 일명 제가 부위채. 이걸 부위채라 그럽니다. 혼자 하다가 보니까 꽹가리채, 장구채, 북채 따로따로 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양손에 저어가지고 연주할 수 있도록 생각 끝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. 매일매일 더 나은 연주를 위해 고민하는 명수 씨. 이 수상한 글자는 박명수 씨만의 악보라는데요. 아버님, 이게 다 뭐예요? 제가 만든 악보입니다. 악보. 그랑깽 그랑깽 그랑그랑 그랑깽 그랑그랑 그랑캣. 이제 캣 여기에 이제 끝나는 신호거든요.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 자신만의 언어로 악보를 썼다고 합니다. 물론 연습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. 밤낮 없이 연습에 매달리다 보니 꽹가리가 성할 날이 없었다는데요. 이 모든 게 끝없는 연습의 흔적들입니다. 술에서 악기는 놓아도 연습은 놓지 않는다는 명수 씨. 앉으나서나 누워서까지 연습 삼미경인데요. 사물놀이는 내 운명, 잠시 잠깐도 쉴 수 없답니다. 그럼 명수 씨가 못마땅한 한 사람 바로 아내인데요. 아니, 텔레비전 보자. 또. 시끄러워 죽겠네, 참말로. 10년도 넘어서 하면 적한데 그래요, 내가 직업도 안 갑니까? 고마해요, 고마. 시끄럽다, 좀. 그가 이렇게 사물놀이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? 어머님 때문에 이 악기에 제가 푹 빠지게 되었는데, 제가 이제 이 노래 저 노래 들리면은 듣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연주할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죠. 참 어머님이 생긋이 좋아서 웃는 그 모습이 저 눈앞에 훈훈하고 이렇습니다. 예. 연주를 들을 때면 항상 웃으셨던 어머니.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음악으로 봉사를 다닌다는데요.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.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더 음악이 열중한다는 명수 씨. 아버님 어디 가세요? 예, 부모님 생각이 나서 어디 가서 연주 좀 하고 올리고 갑니다. 예. 오늘의 연주 장소는 어딜까요? 명수 씨가 도착한 곳은 시골의 한 마을회관.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명수 씨의 연주가 시작되고 흥겨운 소리에 하나 둘 일어나서 악기 주변으로 모여듭니다. 너나 할 것 없이 음악에 몸을 맡기는데요. 그 모습을 보고 명수 씨의 연주도 더 흥이 오릅니다. 신나게 즐기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는데요.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친구분도 계시고, 이분들을 배울 때마다 아버지 엄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제가 여기에 한 번씩 들립니다. 예.